아, 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1시 1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어, 오늘도 굉장히 그, 하여튼 내가 그 유튜브를 녹화하는 게 굉장히 취미고, 어, 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내가 그 어, 집에 처박혀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그 매주마다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처지고, 여행을 떠나지 않을 때는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만 하는 게 취미죠. 그래서 유튜브가 굉장한 취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은 그 공부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졸업장 따는 공부를 공부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공부는 졸업장을 따지 않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라고 하면 뭐 학교 공부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진짜 공부는 학교 공부가 아니고, 어, 사회에 나와 서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공부를 내가 했는고 하니, <laughs>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 마이크에 대한 상식이 내가 전혀 없었댔어요. 아, 유튜브를 뭐 하기 전에 마이크를 쓸 일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마이크를 사용할 일이 뭐 있겠는가? 음. 마이크를 사용할 일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마이크에 대한 상식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마이크도 사용해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이크를 사용했다니까 뭐또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 가지 마이크를 또, 어,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마이크가 비싼 건 한없이 비쌉니다. 아, 마이크 하나에도 뭐한 500만원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요. 마이크 하나에 뭐 300만원, 400만원. 그런 비싼 마이크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사용하는 건 주로 내 형편에 맞는 이 저렴한 마이크죠. 그래서 차이든 저렴한 마이크를 내가 그 사용해 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형태별로 나눌 때는 핀 마이크도 있고 또 손에다 들고 있는 핸드폰 핸드 마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선 마이크가 있고 무선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지향성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 뭐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마이크는 뭐냐면 이게 손에다 들고 하는 핸드 마이크죠 핸드 마이크 그거 이게 뭐 어떤 마이크냐면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지향성 마이크는 주로 그한 방향에서 오는 소리만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그러니까 정면에서 오는 소리만을 이제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이크다 그런 얘기죠.그러고 어~ 그리고 그 믹서기 이 오디오 믹서기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믹서기라고 오디오 믹서기에다 연결하는 또그 어 팬텀 파워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마이크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다. 뭐 마이크를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유튜브에 취미를 붙이고 나서 유튜브를 하고서부터 내가 마이크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고 마이크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그 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그 지금 내가 김삿갓 뉴스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김삿갓 뉴스 채널 말고 또그 이승열의 금수 금수광산 금수강산이라는 그런 그 여행 채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한 달에 한 번씩은 예전에는 뭐한 달에 한두 번도 여행을 떠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으로도 많이 그 에, 금전적으로 많이 그 부담이 가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디 길을 떠나면 돈이 그렇게 깨집니다. 여름에 요즘에 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얼마나 돈이 희뿌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도 못해서 한 달에 두 번씩은 안 가고, 이제 줄였습니다. 횟수를 줄여 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여,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한 한 달에 한 번만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죠. 이제 주말에는 예, 그래서 이제 예, 유튜브에만 전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그렇단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를 하고 나서 마이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